어때 기분이? 어? 어때? 너 혹시 강해지고 싶나?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나만 따라오라고. 손 높이 올라가. 아주 씨. 아! 살려주세요. 정수미포 평큐해보면 다시 몰락 안 간다고? 내가 회장님이랑 최근에 정수미포랑 30-40판 했어. 계속 하다가 내가 갑자기 바꿨거든 중간에. 갑자기 정수가 좋아. 평큐딜도 엄청 세고 크리터 좀 진짜 세고 궁딜 진짜 장난 아니고 좋아. 근데 궁이 끝나고 평큐가 끝났을 때 그 이후에 카이팅이 너무 안 좋아. 너무 안 좋아 그 이유가. 그러니까 이건 취향이야. 근데 님들은 정수하세요. 근데 난 몰락할 거야. 회장님 니기에는 정수랑 몰락이랑 뭐가 더 나은 것 같아요? 위티어 가면 갈수록 궁각을 안 주니까 난 몰락이 더 좋아 보이는데. 궁, 맞아. 궁각도 안 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궁 쓰면은 진짜 미친듯이 물러와 진짜. 그리고 지금 봐, 지금 미포라 하잖아. 이러면 노틀한테 궁이 무조건 끊겨. 그러면 이제 궁에 의존을 하면 안 된단 말이야. 그래서 원래 미포 노틀라스테 미포라 하면 안 돼 원래는. 근데 나는 몰락갈 거라 해도 돼. 그래 내가 회장님이랑 할 때 정수미포 할 때는 노틀을 계속 빼나고 했어 내가 일부러. 근데 지금 해도 되지. 노잼이라고? 아 어쩔 수 없어. 점수 올려야 될 거 아니야. 약이란 약은 다 팔고 점수 올릴 땐 몰락미포로 점수 올린다고? 몰락미포도 약이라며 처음에. 기억 안 나? 몰락미포도 약이라고 했는데 뭘 새삼스럽게. 환영합니다. 가야 1 직방으로 오늘 올려버리자고 일단. 집중해서. 네. 가도 될 것 같은데? 조합이 뭐 유리하지도 않고 불리하지도 않네요. 그냥 재밌겠네 이번 판은. 빙이라 이거 이긴 건데. 어? 이거 가볍게 이긴 거고 럼블까지만 왔으면은 잡고 럼블까지 보는 건데 이거를 리신까지 온다고? 어? 아 진짜 다 먹어야 돼 이거. 위캠 클레드가 못 가게 하면 돼. 이게 정글만 온 게 아니라서. 위캠이 없네. 먹고 온 거네. 아 블루 먹고 바로 뛴 거구나. 블루 먹고 레드 먹고 바로 뛰었네. 아 아니 들어온 건 쟤네가 들어왔는데 백업도 왜 쟤네가 와? 보통 반대 아니에요? 쟤네가 들어왔으면 우리가 백업 와야 되는 거 아니야? 쟤네가 먼저 들어와서 우린 받아친 것 뿐인데 백업도 쟤네한테 오냐? 어이가 없네요. 어때 아파? 이거 위험하다. 리신 또 있을 것 같아. 또 있을 것 같지? 느낌이. 온 것 같은데? 자, 이거 아무것도 못 잡아? 야 이거 다 잡아야지. 이거 카이팅 진짜 미친듯이 했는데 이거 럼블 또 와? 씨발. 아 이 새끼들 뭐야. 야 니네 뭐야 정체가. 어? 야 이거 들어가면 안되지. 택도 없지. 있네. 야 얘 투도랑 갔네. 아 변태들 계속 걸리네 이거. 아니 방금 카이팅 다 해가지고 이거 피 내가 다 깎아놨잖아 불암 죽고 나서. 카우스가 다 정리했으면 좋았는데 카우스가 아니라 앨리스 같은 거였으면 다 죽였을 텐데. 그냥 리신 있을 건 알고 있었는데 한번 파기 시작하면 바텀만 파더라고.
여기 있다. 나 걸렸어 임마. 그냥 살이자 그냥 빼자. 더럽다. 올라가 미드 올라갔다 오자 우리. 안 밀잖아 얘네. 타타타타타타. 아 이거 맞았네 이거. 아 이거 아깝다 이거. 이게 맞네 Q가. 아 까비 까비 진짜 리얼 까비. 이거 안 맞았으면 다 잡았는데. 아 진짜 아깝다. 진짜 아깝다. 이거 안 맞았으면 다 잡았는데. 알고 있었는데 맞았네. 방송이 너무 심심하다고. 내가 오늘 두통이 있어가지고 텐션이 높을 수가 없다. 미안하다. 이걸 리신 또 올 것 같거든 집 갔다가. 님들 방송 보면서 그리고 유튜브 님들도 그렇고 솔직히 바텀 존나 파지 않아? 솔직히 내 방송 진짜 심하지 않아? 솔직히 진짜 뒤에 있어. 그냥 나가지마 나가지마. 적을 처치했어. 그냥 라인전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려. 그냥 애들이 그냥 사려야 돼. 이길 수가 없어 이러면. 내가 가끔씩 우리 팀 몇 개 오면 그 판은 내가 캐리하는데 전판처럼 이번 판은 적행이 없죠? 노틸치 가운데 잡았다 근데 이거. 에 너무 밀고 들어갔다. 천천히 하지. 어 개죽음이었어 개죽음. 좋아 좋아. 이거 또 하게? 새끼들 이거 아주 기운이 넘치는구만. 아 까비 까비. 파워 좀 먹어라. 자 미드 한번 갔다 올까? 미드는 건들면 안 될 것 같은데 라인 좋은데. 막타만 치고 갈게. 육 좀 찔게. 할 게 어차피 없어서 시야 쭉 먹으면 내려가 보자. 버스판이라고 이번 판이? 뭔 소리야 이게. 버스야 이건 버스 아니지. 키스. 들어가 그냥 들어가 들어가. 우리 카우스 있잖아. 들어가 들어가 빨리 가 빨리 가. 카우스 오면은 이거 해야... 아 리신 또 왔네. 막아줘 막아줘. 리신 이렇게 본만 파는데 다른 날 얼마나 편하겠어. 얘가 리신이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계속 보여주면서 갱하고 있는데 어? 얼마나 편하겠어 다른 라인들.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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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. 나보다 앞장서야 돼. 됐어 나 빠질게. 오케이, 노플 플레드 왔다 이거? 헬덕 빠졌다. 오케이. 아 결국은 바텀 차이야. 그냥 아무리 와봤자 결국은 바텀 차이야 그냥. CS 내가 훨씬 많고. 어때 기분이? 어? 어때? 똑같이 당해보니까 우리는 다 사렸지. 한 칸 먹을게.
뭐하니? 내가 웃어? 진짜? 아니 가끔씩 보면은 우리가 1렙부터 바텀을 압도했잖아. 어? 계속 압도하고 있어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. 근데 1렙 싸움 이긴 건데 럼블 리신 왔지? 그 다음 리신 계속 시팅했지? 럼블 계속 내려왔지? 근데 가끔씩 착각하는 애들이 있어. 그렇게 해서 지들이 이기는 거라고. 아니야. 주제 파악. 주제 파악을 해야 돼. 소크라테스 형님이 말하셨지. 네 주제를 씨발 알라. 응? 너는 그 소크라테스 형님의 그 말씀을 새겨듣지 못한 거야. 네 주제를 좀 알고 사렸으면 이길 수 있지도 모르지. 어? 너무 신났어. 아, 브롬! 브롬! 어? 브롬! 탑 좀 올라가 줄까, 우리? 좀 존나 시팅하는데, 리즈니? 그 살았는데? 나 인생이 조금 느려? 거기 리즈 뭐 플리스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! 야 시계 뭐해 어디로 오는 거야? 거기 정상적인 길 아니야. 지나가라고 있는 길 아닌데? 아 요즘 요게 좋은 거 같아. 보띄오 할 때는 예언자 렌즈 요거 좋은 거 같아. 보띄오 할 때 솔랭 할 때 말고. 나이스. 나 딜라 1등. 어? 석현이는 원딜 골풀처럼 하는데 이상하게 잘한다고? 내가 골풀처럼 한다고? 그게 아니라 다른 이제 원딜 방송들을 보면은 살이는 구간이 좀 많을 거야. 근데 그 살이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아씨 내가 잘 안 살이긴 해. 어? 그렇다고 골풀이라고 하면 안 되지. 그냥 조금 무식하게 하긴 해.